네, 제약바이오 이 섹터 안에서도요, 게임 체인저가 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. HK 이노엔,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HK 이노엔이 오늘도 안 빠지더라고요. HK가 최근에 테마주는 거의 없어졌어요. 없어지고, 소위 이제 백신 이후에 치료제 관련해 갖고 이제 떠오르는 종목, 미국의 그 머크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고, 그와 연관되게 우리나라 회사 없나 찾아봤더니 이 회사랑 유통을 올해 초에 유통 관련해서 이제 체결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받고 있는데, 실제적으로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냐? 저는 단적으로 그건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고 방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거의 이제 옮겨진 상태예요.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따라가는 상황이고.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백신,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쉽게 사 먹어서 그걸 치료하는 독감과 같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. 지금 치료제 가격이 지금 한 90만 원 정도,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. 이게 한번 먹는 게 아니고 5일 동안 이제 완치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하는데, 그렇다면 아무래도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,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단가가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고, 근데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뭐 카피약, 복제약이나 또 오픈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약이 빠르게 치료제가 개발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상당히 단가는 따로 떨어질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닌 것 같고, 당장 실적으로 연결돼서 이 회사가 좋냐 안 좋냐 따져야 되는데 그런 실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단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급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때까지 실적과 관계해서 우리가 주가를 움직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거의 집중돼서 그 장이 나쁘고 종목이 없어지니까 테마성의 실적, 테마성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덜 빠진다는 거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. 한 3일 전에 대량으로 터지면서 음봉을 크게 냈는데 그 다음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윗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기세를 계속 보이거든요. 그렇다면 아직은 식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고, 매매하는 측면에서는 잘 보면은 틈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쪽. 하지만 위험부담은 점점 커진다. 그런 쪽에서 어떤 향후의 게임 체인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, 단기 매매 수급 측면에서 정매매할 게 없을 때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갔다 빠지는 그런 매매는 가능할 것 같다. 그리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그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, 싼 종목이 있어요. 근데 좀 전에 HK 이노에는 좀 실적이 좀 난데 이저 AB 프로바이오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. 그냥 단순 저가의 수급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쪽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HK 이노엔의 대주주가 이게 과거에 CJ 헬스케어였어요. 헬스케어가 CJ에서 넘겨가지고 이제 이쪽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컨디션, 헛개수, 숙취해소제를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. 이 회사의 대주주가 한국 콜마예요. 42% 지분을 갖고 있어요. 근데 한국 콜마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. 근데 화장품 관련주가 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. 괜찮은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고 최근에 좀 조금씩 이제 바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중국과 연계돼서 이제 여행, 이렇다면은 그 대안주로서는 오늘 많이 빠지긴 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. 지금 당장 사려는 건 아니고 저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